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예술극장로의 합동총회, 108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총회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세로남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지난 18일 개회한 108회 정기총회에는 전국 163개 노회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설교에서 권순웅 총회장은 107회기는 개혁주의 신학적 바탕 위에 총회와 교회의 부흥을 소원했다며 그것이 샬롬 부흥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샬롬 부흥 운동의 거룩한 바통을 108회기에 넘긴다며 하나님께서 더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임원 선거가 마무리됐죠. 이 108회기 새 임원진 구성 전해주시죠. 네, 먼저 108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1년 동안 목사 부총회장을 지낸 오정호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 속에 선출됐습니다. 오정호 신임 총회장은 감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명품 총회를 만들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주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총회가 건강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회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사 부총회장은 경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투표로 진행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은 기호 1번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와 기호 2번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 2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1,042표를 얻은 김종혁 목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소감 들어보시죠. 그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저추상과 함께 여러 어려움들이 봉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원칙과 원리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해서 성경적인 그런 바탕하에 총회를 섬겨나가고자 출마했고, 또 이번에 이렇게 당선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임원 선거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네, 신임 장로부총회장은 단독 후보였던 장위 제1교회 김영구 장로가 무투표로 선출됐습니다. 임원 선거에 앞서 이희복 장로의 후보 박탈 논란과 선관위 1,000만 원 게이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본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대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총무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대구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가 연임에 도전한 고영기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총무 임기는 3년입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예장 합동총회는 어떤 안건들을 논의할까요? 네, 오늘 22일까지 진행되는 예장 합동총회 108회 정기총회에서는 110여 개의 헌의안을 다룹니다.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회제 시행 여부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목사 장로 정년 연장, 여성 안수 허용, 저출생 문제 대책, 이단 규정 등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예장 합동총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장 합동 총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민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